오늘 뭐 프릭샷이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 뭐 잠깐만요. 채팅창 좀 끄고. 제가 오늘 컨디션 문제도 좀 그렇고 사실 좀그 잠깐만. 이거 옷이 이런 거구나. 사실 여태까지 그 교육방송 주제가 그러니까 몇 시간 전까지 교육방송 주제가 생각이 안 났다가 이제 요즘 내가 그 이제 그냥 가끔 그 오빠 동생 그 만나는 사이 있잖아요. 걔하고 이제 그 얘기할 때 약간 그거가 있어요. 그 약간 이제 걔가 이제 걔도 이제 그 사학과 복수 전공을 하는데 그래서 막 이제 좀 어디를 뭐 먹으러 다니든지 어디를 좀뭐좀 구경하러 돌아다니든지 약간 이제 그 이제 주변 지인들하고 그런 걸 잘한대요. 그래서 근데 이제 나하고는 약간 좀 코스가 빡세지. 나하고 가는데 코스가 좀 빡세요. 막 이번에 약간 그래서 그런 유적 답사 사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제 가요. 그 거기를 이제 가는데 이제 이제 거기를 이제 가는데 약간 그 갑자기 이제 그 그냥 그 범위가 이제 늘어난 거죠. 그래서 원래는 지금 순서가 좀 약간 바뀌고 있는데 뭐 어디 산성을 가기도 하고 뭐 몰라 이번엔 아마 1월 중에 안동을 갈것 같은데 내가 그안 문경 안동 영주 이 지역을 제가 2007년에 그 제가 학부 2학년 때그 답사를 갔었어요. 그때 이후 이제 처음 가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가는 건데 물론 이제 그때 갈 때하고 약간 모습들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. 일단은 그때 우리가 그 숙소가요. 그 안동역 근처였어요. 숙소가 안동역 근처였고 그 뭐냐? 내가 그때 숙소는 안동역 근처였고 그 안동역 근처였고 그 어디 이제 숙소를 가기 전에 첫날에 문경시를 갔고요. 이게 첫날에는 문경세제 그리고 뭐그 고모산성 뭐 이런 데를 갔어요.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안동을 한 바퀴 돌았어요. 둘째 날 안동을 한 바퀴 돌고, 이제 셋째 날은 이제 학교 돌아가기 전에 그 영주 부석사, 영주는 아마 부석사만 갔던 것 같아. 내 기억은 그래요. 그래서 몰라 지금 그거를 내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후배가 한명 있거든요. 그때 내가 우리가 그 영주를 어디 한 번만 갔는지 그것만 좀 이제 그 그 그거 기억하는데 아 참고로 그 후배는요 나보다 생일이 빠른 후배인데
걔는 재수를 해서 들어온 관계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존댓말을 받고 있죠. 사실 모르겠어. 그막 자주 본 사이고 그러면 그냥 이제 아니 뭐 동갑인데 말려라 뭐 그러고 싶기도 한데 자주 본 사이도 아니라서 자주 보지도 않는데 아이스버킷 챌린지 하라고 페이스북 태그를 걸더라고요. 2014년에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하여간 그 후배한테 내가 사실 그 부석사 설명시켰거든. 그 부석사 설명시켰었거든.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당분간은 아마 올해 그 교육방송 컨셉은 아마 그리고 뭐냐 약간 그런 거죠. 그래서 올해는 뭔가 사건 뭐 무어의 역사 뭐의 역사 뭐 이런 것만 다루기보다는 한번 이제 특별한 뭐 역사적 역사와도 관련이 돼 있는 뭐 문화 얘기 아빠 이제 문화 얘기를 약간 이제 화요일에 좀 같이 넣을 것 같아요. 화요일에 화요일 밤 술 새벽에 약간 그런 문화 이야기를 좀 같이 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요. 자, 금요일에는 아무래도 이제 붉은 밤에 가끔 막 스케줄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. 그래서 좀 금요일 교육방송은 조금 유연하게 가려고요. 금요일 교육방송은 기본적으로는 밤에 뭐 인문 지리학 이야기 이런 거를 하겠지만 그리고 근데 이제 아마 문화탐방 뭐 이런 거 지금 연락이 없는 거 봐서는 모르겠어. 모집이 생각보다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. 대현님한테 한 번 더 물어봐야 되나 내가. 어쨌든 뭐 그렇기도 하고 뭔가 제대로 지금 연락이 안 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그냥 조금씩 한번 이제 유적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요. 저도 이제 작년에 뭐 하나님한테 배운 게 좀 있고 작년에 하나님한테 배운 것도 좀 있고 한번 유적 답사 방송 뭐 혼자 갈 때도 있고 혼자 가기도 하고 약간 팬들하고 아니면 팬이나 뭐 다른 시청자하고 뭐 같이 가는 날도 있고 뭐 하여간 컨셉은 그럴 거예요. 한 가지 컨셉만으로 가진 않고 그래서 어떤 날은 시청자 불러서 가고 어떤 날은 그냥 혼자 가고 뭐 약간 뭐 그런 식의 방송을 구성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. 해볼 거고 그래서 이번에 내가 여기 가기로 했던 장소들 있잖아요. 여기 내가 이거 세밀하게 크기 조절 이걸 잘 못해가지고 뭐 이거는 이제 원래 컨셉이 기획이 됐었으면 같이 가보고 싶은 순이었거든요. 가보고 싶은 순이었는데 여기서 순서는 제가 랜덤으로 하겠어요. 순서는 제가 랜덤으로 하고 백제고분군을 그렇게 되면 이제 제한시간 이런 게 없으면 방이동도 가볼까? 원래 사실 근데 방이동은 별로 볼게 없어요.
방 이동은 볼게 없고, 그 다음에 거기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이제 그 9호선 공사하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가지고 백제 고불로를 그 따라가지고 그 석촌역에 그 백제 고분군 거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조금 걸어가면 석촌호수거든요. 한 블럭 정도 걸어가면 그 석촌호수를 갔다가 만약에 거기까지 배터리가 좀 약간 여유가 된다 싶으면 오모리 김치찌개 그 오모리 찌개집 그 들어가서 거기서 좀 뭐 먹방을 하든지 그렇게 할 거고요. 방법 되게 걸어야지 그럴 땐. 하여간 뭐 그렇게 할 거고 남산 한 바퀴 그 장충당공원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남산을 돌 거예요. 남산 돌 거고 동국대도 가봤던 적 있는데 그렇고 월미도? 그 월미도하고 뭐 차이나타운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뭐 가고 보고 싶은데 가고 뭐 그렇게 뭐 계획은 그래요. 나의 계획은 그래요. 흥인지문에서 출발해서 낙산공원 그 서울성곽 올라가는 거 하여간 그래서 무리는 안 할 거예요. 저는 일단 무리는 안 할 거고 뭐 그냥 좀 그 주에 좀 약간 스케줄이 여유가 있고 그런다 그러면 그냥 꼴릴 때 갈 거야. 그냥 꼴릴 때 갈 거야. 그리고 남이섬 전곡 현충사 만이산 수원 화성까지 거기까지는 약간 좀 보류 좀 할게요. 왜냐면 나머지는 그 다 수도권 지역이야. 근데 전곡 여기는 아직 그 수도권이라고 보기엔 약간 좀 그렇죠. 그래서 그 전곡 구석기 유적지는요 일단은 그때까진 보류할 거예요. 그 전곡역이 그 1호선 그 광역철도로 그 개량되기 전까지는 일단 좀 보류를 할 거고 거기는 그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고요. 일단은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약간 그 줄이고 화장실을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? 아 근데 지금 여기서 그 다시 보기를 내가 끊기는 너무 그 초반에 내가 그 계획을 얘기라 한 게 좀 잘려. 하여간 그래서 오늘은요 뭐 좀 짧게 갈게요. 다니 이미지 자 오늘은 약간 좀 윗골 사진으로 한번 좀 컨셉을 가보도록 하겠어요. 그래서 윗골 사진으로 한번 쭉 컨셉을 가는데 잠깐만요. 내가 몇 시에 시작을 했니? 그 방송 시간 왜냐면 내가 그 다시 보기를 일부러 그거를 지금 내가 그 안 끊고 있어요.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 디스크 용량이 좀 그 더 되면 그때는 모르겠어.
인코딩을 따로 할지. 근데 인코딩 하드웨어가 딱히 좋지 않아가지고 사실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데요. 자, 그래서 오늘 그냥 가볍게 할 얘기, 한국의 국물 문화. 한국의 국물 문화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. 목이 왜 이러니?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아, 이거는 끌게요. 만약에 이런 말이 있어. 좋은 재료가 주어지면요, 이 좋은 재료가 주어졌을 때 중국인들은 그것을 튀기고, 일본인들은 회를 뜨고, 한국인들은 국물을 낸다. 뭐 그런 얘기 있어. 한국인들 육수 내는 데는 챔피언이거든. 육수 우리는 데는 챔피언이야. 라면 그 육수 우리는 것도 사실 저도 잘하거든. 그래서 중국이요, 무작정 근데 튀기기만 하지도 않아요. 그 중국도요, 그 생선의 경우는요, 물론 이제 중국집 요리에 워낙에 그 튀김 요리가 많아서 그렇지, 뭐 탕수육이라든지 뭐 깐풍이라든지 뭐 이런 거, 생선이 그 정말 물이 좋고 신선하면요, 그럴 때는 쪄먹는데요. 그러니까 워낙에 그 중국이 그 황사도 그렇고 뭐 물도 별로 안 좋고 뭐 그런 거 알잖아. 근데 좀 물 좀 깨끗해 보이고 신선하고 그러면요, 쪄먹는데요.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만두 찌는 거 그런 거 그냥 찜통에다 넣고 들이다 찌는 게 아니고요, 그 찌는 정도를 조절하는 그 기술 능력도 좋대요. 그래서 딱 그 뭐냐, 뼈 주위에 살이 아주 살짝 붙어. 그리고 그 뼈를 딱 발라낼 수 있는 그 정도 있잖아요. 그런 그 미디움 레어 그로 익혀 먹을 수 있을 정도 기술 좋대요. 그래서 진짜 고급 중화 요리 전문점에서는 그러니까 생선 찌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월급이 진짜 많아요. 원래 제가 나중에 월미도 야외 방송을 제가 하게 되면 그날 뭐 차이나타운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,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, 차이나타운. 그런데 그거를 해요. 한번 아니 생선 요리 비싸려나. 왜냐면 이렇게 그 생선 쪄먹는 그 요리면 엄청 비싸거든. 한국 중국집엔 사실 생선 요리가 없어요. 그 굳이 해물 요리를 따지자면 짬뽕이죠. 짬뽕이고. 그래서 사실 그거 생각하면 알 거예요. 중국이 찜 요리가 어느 정도 좀 약간 발달이 돼 있다는 거는요, 딤섬. 그 딤섬을 생각하면 알 거예요. 생각해보니까 차이나 팩토리에 내가 갔었구나. 그 제가 아는 그 1인 기업 대표님 한 분이 그 저희 그 사무실 아래에 그 차이나 팩토리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차이나 팩토리를 같이 갔는데 겁나 맛있게 먹었어. 그래가지고 네, 그렇게 있고요. 하여간 뭐 그런 얘기 있었지.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약간 국은 뭐 고기나 해물 또는 채소 등을 물에 넣고 뭐 그 간에 맞춰서 푹 끓인 요리를 말하는 건데, 그래서 사실
이 국요리는 동양권이 좀 많아요. 그 물론 이제 서양에서 수프라든지 콘소메 뭐 편의점에 요즘 팔잖아요. 뭐 이것도 뭐 여기에 속할 수 있는데 중국에선 한자로 탕이라고 불러요. 그 중국의 그탕 요리도 뭐 있잖아요. 중국집 가면 뭐뭐 뭐 약간 뭐 거품 같은 건뭐딱떠 있고 약간 그런 그 탕이 있잖아. 그런 것도 그 탕에 속해요. 근데 이제 찌개는요. 그래서 중국 잡탕밥도 있잖아. 그래서 국보다 건더기를 좀 많이 넣어. 찌개는 국보다 건더기가 많이 있고요. 그리고 국은 건더기보다 물이 많아요. 그래서 국물의 그 농도가 달라요. 그래서 그 된장국 하면 국물이 좀 연하고요. 약간 맑은 편이고, 된장찌개 하면 진짜 진해. 그래서 된장찌개는 보통 그 우리가 음식점에서 먹는 그 된장찌개 같은 경우는요, 그거예요. 그 뭐냐, 진짜 그 건더기를 얹어서 밥에다 얹어서 먹어야 되는 약간 뭐 그런 거. 그리고 이제 건더기가 더 많고 물의 양이 좀더 줄어들면 전골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찌개나 국 이런 거하고 다르게 전골 같은 경우는 아예 육수 깔고 고명 얹고 육수를 좀 깔아주고 그리고 끓여가지고 끓이면서 먹는 거잖아요. 우리 그 샤브샤브 뭐 이런 거 있잖아. 물론 샤브샤브는 그거보다는 약간 좀그 뭐냐, 샤브샤브는 그거보다는 이제 그 국물이 약간 좀 많긴 하죠. 왜냐면 그 고기를 익혀야 되니까. 근데 이제 부대찌개가 등장을 하면서 그 전골하고 찌개의 구분이 좀 모호해요. 좀 모호하고요. 그래서 국과 찌개와 전골은 이제 좀 수많은 건더기들하고 그 건더기들을 한때 약간 좀 조화롭게 우러나온 그런 국물을 같이 먹는 그런 음식의 종류 중 하나예요. 근데 이제 똑같이 물 넣고 쓴다. 그래서 이 조림도 이 종류가 아니냐 하는데요. 조림은요, 그냥 재료를 익히는 수단이고 물의 양은 굉장히 적어요. 그래서 조림에 넣는 물의 양은요, 그 조림에 들어가는 소스 있잖아요. 졸이는 거야. 그냥 그 소스예요. 소스고, 그래서 뭐 갈치 조림, 뭐 서대 조림, 생선 조림들 있잖아요. 그 생선 조림들은 그런 두부 조림 뭐 이런 거는 그 냄비에다가 그 조림 소스, 어쩌면 물보다는 그 양념장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. 물론 좀 너무 짜다 싶으면 물을 좀 넣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물은 많이 안 넣어요. 자, 그러면 자, 국 그냥 물을 사용해요. 끓여요. 그냥 국은요, 그냥 이런저런 재료 그냥 다 갖다 때려박고 냄비에다 그냥 때려박아요. 그뭐 때려 그 때려박고 물을 좀 많이 넣고 끓이겠죠. 물 넣고 끓이다가 그냥 다 때려박고 먹는 거야. 국은 매운탕, 탕 이건 한자어죠. 다만 여기에는 그 생선을 좀 미리 넣고 시작을 해요. 이런 경우는. 그리고요, 전골은요, 일단 그 전골 냄비, 전골 팬이라고도 하죠. 거기에다가 조리되지 않은 재료들을 전부 다 넣어요. 그리고 육수를 얹어. 그리고 식탁 앞에다가 가열기구를 놓고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. 그런데 물과 재료만 있으면 그냥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게이국 종류예요. 국, 찌개. 국류하고 찌개류는 진짜 물하고 재료만 있으면 돼요. 장땡이야.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해먹기가 쉬워. 그리고 적은 재료로 또 많은 양을 만들 수 있어요. 물을 많이 넣으면 돼. 재료가 뭔가 없어도요,
그러니까 진짜 국은 그래요. 건더기 한 요따만큼밖에 없어. 한 두부 반모밖에 없어. 뭐 두부 반모, 양파 반쪽, 뭐 파, 대파 한 반단, 뭐그 정도밖에 없어. 그럼 그냥 된장국을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럼 된장국을 하면 되고요. 그냥 물만 들였다 많이 부으면 되거든. 그리고 그 조금은 건더기가 많다 싶으면 찌개를 하면 되죠. 그래서 그 적은 재료로 양을 좀 많이 만들 수가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과거의 평민들이 좀 주식으로 애용했던 게이 국이에요. 그 식재료가 부족한 나라일수록 물을 많이 써서 국물이 많은 요리가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그렇게 막 식량 수탈을 해가고 그 이어서 회복할 시기도 없이 바로 한국전쟁으로 국토가 피어가 된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우장춘 박사가 품종 개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런 채소류의 생산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, 농작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우장춘 박사가 품종 개량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설명하는 게 있고, 이제 국물의 존재가 있는 이유, 대표적으로 쌀이 있어요. 이 쌀밥 문화권이잖아요. 한국, 중국, 일본 이런 데는 동아시아는 쌀밥 문화권이에요.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하고 일본은요, 그 대한민국하고 일본에서 재배하는 쌀은 그 자포니카라는 종류에 속해요. 자포니카 쌀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는 전분 함유량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좀 끈기가 많아요. 그래서 먹다 보면 목이 막혀. 그래서 밥이 막 찰지고, 막그 밥이 좀 오래되면 약간 떡지고 그러잖아요. 밥이 떡대고 그러잖아. 그 자포니카 쌀을 써서 밥을 하면, 그래서 그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쌀은 좀 이제 윤기가 좀 많고, 그리고 오래 두면 떡대고, 약간 떡밥이 되고, 뭐 그런 밥이 되는 건데, 그래서 이 끈기를 씻어내기 위해서 동양권에서는 국물을 먹었다는 거예요. 그 국이 없이 만약에 뭐 멸치볶음, 뭐 호박전, 뭐 달걀말이, 뭐 이런 뭐 마른 반찬만 딱 차려놓고 먹다 보면 옆에 막 물컵이 있어야 돼. 물컵이 있어야 돼. 막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어요. 물론 이제 라면을 먹으면 그좀뭐그 국물이 있겠지만. 그래서 진짜 이런 경우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게 설득력 있는 가설이에요. 근데 반대로 인디카 쌀은요, 좀 찰기가 적어요. 찰기가 좀 적어서 국이 없어도 좀 목이 막히는 것 같아. 아니, 목이 막히는 느낌이 없어요. 인디카 쌀은요, 제가 태국에서 쌀밥을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. 태국에서 볶음밥, 그 호텔에 나오는 볶음밥 있잖아요. 진짜 쌀에 힘이 없어. 그냥 그 알맹이 하나하나가 그냥 다 따로 놀아요. 붙어있지 않아요. 그래서 진짜 찰기가 적어서 오히려 그런 볶음밥 할때 오히려 좀더 유용한 밥이에요. 그 밥알이 뭉쳐있지 않아. 뭔가 그 소스를 넣고 막 볶아야 되는 그런 볶음밥을 할때 인디카 쌀이 오히려 좀더 편할 수가 있어요. 막 쌀이 막 풀풀 날려. 찰기가 적어요. 근데 이제 물론 그 태국에서 태국 쌀밥을 먹어본 적은 있죠. 태국에서 제가 한식당을 간 적이 한번 있었어요. 이제 그 서울 오기 전에. 그랬었는데,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요, 좀 목막히는 느낌이 좀 적기는 해요. 그리고 약간 이제 각종 뭐 기록이나 창작물 뭐 이런 데서요, 좀 빈민들의 식사를 묘사를 할 때도 이국 얘기가 나와요. 그 황석영 씨가 그 이제 월남 베트남 전쟁과 관련한 그 에세이 썼는데 그건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. 이게 부대찌개 얘기가 있어. 그리고
그래서 각종 기록이나 창작물에서는요, 너무나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야채 한두 종류만 그냥 딱딱딱딱 썰어놓고 그냥 소금간 하고 끓여. 끝! 그게 대부분이고요. 쌀뜨물이나 면을 삶고 버리는 물에다가 소금을 좀 섞어서 맛있던 얘기가 있고, 아니면 그냥 맹물에다가 소금 넣고 끓여서 그냥 소금국 그렇게 먹었단 얘기가 있어요. 어쩌면요, 그래서 우리가 그 된장국이나 된장찌개를 끓일 때, 그래서 쌀뜨물을 넣고 끓이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. 쌀뜨물에다 끓여가지고 그 체에다 넣고, 그 체에다가 이거 그 된장 그 거르는 거 있잖아요. 체에다가 된장 그 풀어서 거를 때 있어요. 근데 이제 된장국은 맑은 국이기 때문에 체에 거르거든요. 근데 찌개는 안 걸려요. 찌개는 그냥 거르지 않고 그냥 통째로 다 넣어요. 더 진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. 그러고,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국물을 낼 때, 간을 내는 그 육수를 만드는 종류들이 있죠. 그 부식류들이. 대표적으로 멸치. 멸치 국물 많이 쓰죠. 특히 국수 뭐 이런 거할 때. 그리고 고기 육수. 당연히 고기 육수 써야죠. 그리고 무. 여러분들 그 뭐냐 어묵탕 그 끓일 때그 어묵 그 끓일 때 그거 쓰잖아요. 그 국물 먹을 때그 멸치하고 무 쓰잖아요. 파하고. 근데 이제 그 떡볶이 할때그 국물 쓰면 맛있다. 오뎅도 그 오뎅 쓰고.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 너구리 라면 쓸때그 다시마 있잖아요. 그 다시마도 국물 낼때 써요. 해물 계열. 그래서 각각의 재료마다 그건 특유의 맛이 좀 나요. 재료에 이제 근데 사실 MSG 성분이 많을수록 그 육수 맛이 좀 좋거든요. 이게 사람의 입맛이 되게 가상이에요. 그 간사해가지고 몸에 조금 안 좋을지 몰라도 이게 MSG를 넣으면 그 맛, 사람의 입맛이 그 좋다는 거는 진짜 부정할 수가 없어요. MSG라는 게 이게 그 교육 BJ로서 이런 말 하기가 좀 약간 그렇긴 하겠지만 MSG가 사실 넣으면 맛있거든. 대표적 있잖아요. 마법의 조미료 라면 스프. 마법의 조미료 라면, 마법의 조미료 라면 스프가 있죠. 그래서 그거 넣으면 맛있는데. 거기다 이제 그 밥하고 같이 먹다 보니까 또 짜. 그래서 그 우리나라 밥이 근데 사실 염분이 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. 근데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만큼 또 국을 많이 먹어야 돼요. 그러니까 짜고. 또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 식단 김치가 있죠. 대표적 반그 식단에 김치가 있죠. 김치는 그 김치하고 국은요 그 며칠 반상할 때요 그 첩에 들어가지도 않아요. 반찬류가 아니고 필수 그 밥류에 들어간 거예요. 그 김치하고 국은 찌개도. 그래서 그 실과 교과서에 초등학교 실과 교과서에요. 그 밥상 차리기 단원이 있어요. 그 밥상 차리기 단원을 보면요, 찌개는 식탁의 중심에 놓고, 그리고 막그 간장조기, 김치 보시기 막 이런 거 놓고 보시기 거기에 놓고 각 자리에 밥과 국을 또 놔요.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. 하여간 근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나트륨 섭취를 책임지는 음식이 딱 있죠. 국, 김치. 근데 이제 국에는 이제 물이 많고 별로 안 짜더라도요, 들어있는 염류 양 자체가 좀 사실 많아요. 그래서 약간 건강상의 이유로 좀 나트륨 섭취를 조절을 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이제 가급적 의사가 그래요. 이제 국 드시지 마시고요. 뭐 이런 거 아니면
드시더라도 좀 찌개 건더기 만드세요. 뭐 이런 거. 그래서 이제 그 뭐냐 급식을 그 배식하는 그 학교나 뭐 군대 이런 데서요 국 없는 날이 좀 있어요. 그 국 없는 날이요 이제 그게 나온 이유가 식품 의약품 안전처 흔히 식약처라고 하죠. 식약처에서 나트륨 섭취 줄이자 하면서 그런 권장한 제도. 사실 우리나라 그 나트륨 섭취의 그 최고봉은 김치죠. 제가 지난달에 김치 역사 했는데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어. 그래서 그런 날은요. 근데 보통 국 없는 날은요. 대신에 그 식단이 나와요. 카레. 국 없는 날에 카레가 나와요. 카레 나오고 짜장 나와요. 카레 짜장 나오는 날 국물 안 나와요. 그리고 스파게티 나오면 수프 나오죠. 이런 것처럼 국물이 없이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을 아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를 배식을 할 때가 있어요. 그 식단표 짤 때. 이게 식약처에서 권장을 시키니까. 그리고 뭐 장반 없는 날 이럴 때 보통 장반 남길 때 그 국물은 남기거든요. 국물이나 아니면 그 막 국물만 떠먹다가 거기 이제 건더기는 보통 육수용이라고 안 먹잖아요. 그러니까 찌개는 건더기를 먹기 위해 만든 거지만 국에 들어가는 국은 아 미역국은 근데 국치고 건더기가 많아요. 그렇다고 우리가 그 미역찌개라고 하지 않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배식을 하면요 보통 그래서 국은 많이 남아요. 근데 이제 국의 단점은요 요리의 특성상 오래 놔두면요 그 재료들이 쭈그러들어요. 그리고 그러니까 물이 쫄아요 증발해. 그리고 재료들의 맛이 이제 그 국이라는 음식에 다 섞여가지고 그 이제 국 건더기를 집어 먹을 때 그 본래의 맛이 없어져요. 그 이제 또 국물 그 간을 내기 위해서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하니까 된장맛하고 김치맛하고 섞이잖아요. 그래서 본연의 맛이 사라지는 거고요. 또 이게 오래 놔두면 위험해요.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음식들은 상온에 오래 놔두면 위험해요. 여름처럼 덥거나 습하면요 한낮에만은 쉬어요. 그래서 상온에서 며칠씩 놔두면요 이제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요. 아침 저녁으로 계속 팔팔 끓여야 돼요.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날 요리한 거는 그날 다 먹으면 돼요.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국이라는 그 음식 자체가 그냥 물을 많이 넣을수록 양이 많아지는 음식이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음식들은 보통 그 뭐냐 락앤락 있잖아요. 예진이 어서와요. 그 락앤락 같이 그런 밀폐할 수 있는 밀봉할 수 있는 그런 데다 포장을 해가지고 용기에 옮겨 그 플라스틱 용기에 옮겨 담아서 냉장고에 넣고 그래서 조금씩 냄비에 덜어가지고 데워서 먹든지 아니면 그대로 도자기 그릇 같은 데로 넣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한 2분 내지 3분 정도 라면 끓이는 시간 있잖아요. 요즘 그 전자레인지 그 쓰는 그 컵라면 그 2분이면 끓이잖아요 요즘. 그 요즘 가뚜기에서 그 오뚜기에서 그 전자레인지용 컵라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진라면, 참깨라면, 진짬뽕까지 전자레인지 조리가 돼요. 리얼 치즈라면 이런 거 다. 진짬뽕까지 전자레인지 조리가 돼요. 농심은 신라면밖에 없거든요. 사실 오뚜기엔 좀 전자레인지 조리를 좀 일찍 시작하기도 했어요. 오동통면 전자레인지 조리돼요.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편의점에서 이게 컵라면 그 전자레인지 조리되는 거를 그 시켰었는데 근데 그 편의점 구조가 약간 특이한 게 그 직원들이 앉아있는 그 카운터 안쪽에 그 전자레인지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직원들한 그 점원들한테 전자레인지 좀 써달라고
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컵라면을 그 부탁을 했더니 그 이제 알바생이었나 봐요. 알바생이 저희가 라면은 전자레인지 조리가 안 돼요. 원칙적으로 안 돼요. 하고 했는데 사실 그 편의점이 무조건 라면은 전자레인지 금지. 그게 예전에 그러니까 라면 막 급하게 먹으려고 전자레인지 그 데워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없어진 거거든요. 그 금지시켰던 거거든요. 근데 요즘은 그 컵라면 그 상품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게끔 나오는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끓인 물 그냥 넣으면 4분이거든. 근데 끓인 물 넣고 전자레인지 데피면 그 2분이면 먹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아 요즘 이거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요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알바생이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가 근데 사실 알바생이 그 사람 말고 옆에 한 명 더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가 나왔어. 서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서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마 얘기가 나온 다음에 내가 그냥 뚜껑 덮고 이제 4분 기다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아까 그 알바생이 와가지고 아 저기 저희한테 라면 주세요 해가지고 아이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거 전자레인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아 네 되는 게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몇몇 종류는 되잖아요. 이제 좀 되는 게 많아졌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편의점 알바생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. 그 컵라면 중에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제품이 되는 거를 확실히 숙지를 하셔야 돼요. 그래야 그 혼동이 안 올 수가 있거든. 나중에 그 관리 이런 데 있어서. 그래서 그래서 그 2분 동안 그 데운 다음에 이제 갖다 주는데 와 저 이런 적 처음이라 되게 신기했어요. 뭐 이러더라고. 그 전자레인지 안에서 그 끓는 걸 다 그냥 눈으로 구경을 했나 봐. 하여간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 국물 먹는 문화가 짱이라는 거. 얼마나 그 컵라면 기다리기 귀찮아 그 전자레인지 조리 가는 그걸로 컵 재질을 바꾸겠어요. 하여간 그래서 뭐 군대나 학교에서 요즘 그 나트륨 섭취 문제 때문에 뭐 카레나 짜장이 나오는 날은 국이 안 나오거든요. 근데 사실 카레나 짜장도 딱히 그 나트륨이 좀 뭐 적다고 할 수만은 없는 음식이긴 한데 사실 그리고 군대 카레 군대 짜장은요 그 급양대에서 어떤 업체 거를 받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맛이 달라요. 물론 그 오뚜기에서 나오는 그 업소용 카레는요 봉지가 있다만 해요. 그 마트 가면 있어요. 겁나 큰 거. 그 식자재 마트 가도 있고 이렇게 식자재 마트나 보통 슈퍼마켓의 같은 양에 비해서 가격이 싸죠. 식자재 마트에서 나올 법한 아니면 진짜 큰 마트에서는 한 이따만한 봉지에 그 카레 가루가 있거든요. 오뚜기 카레. 그거 양 엄청나요. 그거 가루예요. 근데 그 통조림 카레가 있거든. 그 급양대에서 주는 통조림 카레인데 왜 이게 통조림이 나오냐면요 군대에 급양되는 음식들은요 보관기간을 최대한 길게 하려고 통조림에 그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. 막 야외훈련 이런 거 가고 나면 냉장고 못 쓰잖아요.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전투 식량이 발달한 거고. 하여간 그런 건데, 어쨌든. 그래서, 솔직히 군대 카레는 좀 맛이 없어. 그래서, 나중에 말년 병장 되면요. 보통, 한 그쯤 되면, 그 증식으로 봉지라면이나 컵라면이 나와요. 그 한 달에 몇 번씩 나오게 돼 있어요. 라면이. 그 증식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볼 수 있게 그래서 라면이 나오면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마트 가서 마트 휴게실 거기 가서 라면 끓여 먹잖아요. 아니면 뭐 근무 끝나고 라면 끓여 먹는 거 있잖아. 그 근무 끝나고 컵라면이나 포크를 끓여 먹는 사람들 많거든 밤에.
그 취침식 아니지만. 근데 사실 그건 암묵적으로 봐주는 거예요. 원래는 그 취침 시간에 막 그 라면 그 먹는 게 원래는 안 되는 건데, 그 당직 근무하는 사람들도 사실 먹잖아. 그래서 그냥 먹게끔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먹는 거를 원래 그 병, 뭐냐 그 병영 식당에 갖고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말년들은 좀, 그러니까 짬이 좀 있으니까 웬만한 취사병들보다 짬 좀 있거든. 말년 가면, 아 물론 이제 취사병 중에 개말년이 있으면 좀 뭐라고 하기가, 근데 개말년도 솔직히 그래. 자기가 먹어 요리를 하면 자기들이 먹잖아. 그러니까 취사병들도 먹어보니까 이거는 암만 생각해봐도 그 취사병들의 손으로 뭔가 더 맛있게 할 수가 없는, 인간적으로 더 맛있게 할 수 없는 재료들이다 해가지고 카레가 나오는 날은 병장들은 라면을 갖고 오면 그 말년 취사병들도 다 이해는 해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밥하고 반찬들만 떠. 그리고 라면을 얹어, 끼얹어. 그러고 그 밥 말아 먹듯이 먹어요. 동원 훈련 가면 많이 하잖아요. 우리 나는 진짜 동원 훈련 갈 때는 그랬어요. 2박 3일 동원 훈련 가면요, 일단 PX를 가요. 일단 무조건 PX가 가가지고 그 일단은 그 식단표를 봐요. 동원 훈련에서의 그 식단표를 보고, 아 이 정도쯤은 먹어줄 만하다, 그렇다 싶은 거는 그냥 먹고, 그래도 어 이게 약간 좀 간이 좀 안 맞을 것 같아, 그런 음식들이 나오면 맛다시를 하나 정도 사요. 그리고 이거는 진짜 그냥 차라리 라면 먹고 싶다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그 식당만큼의 라면을 사요. 그리고 아니면 요즘 그 오히려 일반 마트에서 잘 안 보이는, 동네 마트에서 잘 안 보이는 라면이 PX 라면이 있을 때가 있어요. 분명히 시중에 나오는 상품인데, 그런 거 먹을 때 한 그 그런 거 먹을 때 한 이제 그 라면들, 신기해 보이는 라면들 다 사는 거죠. 사가지고 그러면 어떤 날은 계속 국물도 먹을만해, 국물도 먹을만하고 다른 반찬도 먹을만해. 그러면요 라면은 추가 식단이지. 그 기본 그 식판에 채울 것 다 채우고 거기다가 라면을 또 먹는 거죠. 동원 예비군만 할 수 있는, 어떻게 보면, 그러니까 동원 예비군은 사실 간부들도 크게 뭐라고 못 하거든요. 한 대령까지는. 대령도 동원 예비군한테 존댓말 써요. 대령도, 대령이면 짬밥이 연대장인데. 뭐냐 군수지원사령부에서는 대령은 보통 그 한 부서의 처장이에요. 그 부서 중에서 제일 큰 단위가 처거든요. 근데 그 처장이 대령인데, 처장, 참모장, 부사령관의 대령이에요. 그 군수지원사령부는 그런 대령들이 반말을 못해 예비군들한테. 아 물론 사령관은 반말해요. 장군인데 자기가 뭐라고 하겠어? 자기는 장군이거든. 사령관은 사령관 한 명만 달라요. 장군이야. 그 군수지원 사령관은 준장이거든요. 원스타. 이제 사단장, 아마 부사단장이 원스타인가? 어쨌든 아 근데 후방사단은 사단장이 원스타다. 어쨌든 그냥 그렇게 먹는데, 그 정도로 우리한테 국물은 소중해요. 뭐 얘기가 좀 뭐 라면 얘기로 좀 흘렀는데, 그 제가 유튜브 찾아보니, 제 유튜브 찾아보니까 방송 초기에 그 라면의 역사를 했던 적이 있더라고. 근데 그때 사실 화질이 좀 안 좋았을 때 방송한 거라서 추후 제가 라면의 역사를 리뉴얼을 할 거예요. 라면의 역사 리뉴얼하고 그 옛날 동영상은 미등록으로 바꿀 거예요. 그럴 거고요. 그래서
이제 우리나라가 또 국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거는요, 온돌이 있어서 그래요. 온돌은요, 온돌 때문에 난방 문화가 발달하고요. 그 난방하려면 그 구들장이 불태워야 되잖아요. 그 구들장을 데우기 위한 열이 항상 있어요. 그래서 그 장작을 떼는 곳이 두 군데가 있죠. 보통 그 바깥쪽 구들장, 구들장 그 떼는 거, 한 번 데워진 구들장은 잘 안 씻거든요. 그렇고요. 그 난방열을 이용해서 또 아궁이가 있어요. 부엌에 아궁이가 있어. 그 아궁이에서도 불태우잖아요. 그 조리에 이용하잖아요. 사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 여성분들이 진짜 옛날에 그 옛날 전통 부엌에서는요, 그 아궁이 앞에 딱 앉아가지고 불태잖아요. 응. 그 아궁이 앞에 앉아서 불때는데, 그 앉아서 불때는 그 다리 그 자세가 그 어떻게 보면 은근히 그의 출산 자세하고 비슷하대요. 그래서 그 여성들의 그 원래 그 질 그쪽 그 건강 관리 여기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좀 많이 도움이 됐대요. 뭐 어쨌든 뭐 나름 그것도 생활의 발견이죠. 그래서 국문화가 발달을 했고, 그 우리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상의 그 반찬주세 때 식단에서요, 밥, 국, 김치, 장류, 그러니까 뭐 간장종지라든지 아니면 그 강된장이라든지 그 아니면 뭐 또 여러 가지 그 장이 있잖아요. 약 맛 그 맛간장 뭐 이런 거 만들고 뭐 각종 뭐 그 또 또 뭐 장 만드는 거 있거든요. 그 하여간 그 장 만드는 거 얼마 전에 그 소프님도 뭐 장 만드는 그 그걸 한 거 같던데 어쨌든 그런 장 그리고 찌개 이런 요리들은요 반찬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따로 봐요. 아 물론 장류하고 찌개류는요, 그러니까 밥, 국, 김치는 삼첩반상도 기본이고, 장류하고 찌개류는요, 한 7첩, 9첩, 12첩, 15첩, 한 그쯤 가야지 나와요. 장류하고 찌개류는. 그 정도로 국물은 한국인 식사에 필수예요. 거기다 이제 밥 먹다가, 밥을 이제 국에, 한 밥을 어느 정도 먹고, 국도 어느 정도 먹었을 때, 국물 좀 많이 남잖아요. 그러면 밥을 국에 말아 먹어요. 그리고 국물 원샷. 그래서 아예 그냥 국밥이라는 요리가 따로 있잖아요. 그 뭐 장터국밥 뭐 이런 거. 그 안 저기 그 뭐 따로 국밥 뭐 이런 것도 있고, 그 부산에 가면 돼지국밥 있죠. 그래서 국찌개, 전골 뭐 이런 국물 요리가 되게 여러 수준이에요. 그래서 면 요리 할 때도요. 나라마다 관점이 달라요. 특히 일본은요, 일본에서는 그 면류를 할 때는 그 면을 삶는 기술이 중요해요. 면의 맛을 되게 중요시해요. 그 중국의 만두는요, 딤섬, 중국 만두는요, 만두피가 중요해요. 만두피가 중요해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면류 먹을 때 면은 그냥 면 먹을 수만 있으면 돼요. 뿌리지만 않으면 돼. 중요한 건 국물이야. 그래서 우리가 국수 먹을 때, 잔치국수 먹을 때 그 잔치국수 국물 있잖아요. 그게 사실 중요한 거고. 그 하여간 그렇게 요리가 되어 있고, 원래는 그래서 면 요리를 할 때 국수 면을 삶는다는 표현을 해요. 이렇게 그 면 이렇게 쫙 가는 거 있잖아. 면 이런 거 할 때 면을 삶는다고 하잖아요. 근데 우리는 라면을 끓일 때도요. 방금 이렇게 말이 나왔죠. 우리 라면을 먹을 때도 라면을 삶는다는 말 안 하잖아요. 라면을 끓인다고 하잖아요. 라면 스프까지 넣고 끓이잖아요. 아 물론 이제 라면 사리만 할 때는 그건 삶아야 되겠죠.
그래서 같은 우동을 먹을 때도 한국과 일본의 관점은 그 차이예요. 그 가끔 막 일본식 우동집 있어요. 일본식 우동집 가면요, 그 마루가메 제면인가? 그 저도 그거 먹어본 적은 없는데 진짜 국물은 그냥 다시마 국물이에요. 다른 거 없어. 근데 그냥 국물이 오히려 밋밋할 수도 있대요. 근데 진짜 그 우동 그 면 있잖아요. 그 우동 면만 딱 사진 비주얼 딱 비춰. 그래서 그 마루가메 제면이래요. 그냥 그런 거 먹어. 아, 고명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런 게 한 3-4천원 나가요. 보통 그 정도 가격이면 그 백종원 씨의 그 역전우동 가잖아요. 그러면 막 그냥 고명 여러 개 얹어진 거 그냥 먹을 수 있어요. 튀김 우동 뭐 이런 거. 근데 그 가격 차야. 그렇고 그 또 이제 우리나라 국을 먹을 때 특별한 문화 있어요. 그 일본은요, 일본은 숟가락을 잘 안 쓰죠. 그리고 중국은 숟가락을 몇 가지 안 써요. 그 중국집 가면 그 숟가락 있잖아. 그걸 뭐 떠먹. 그런 데와는 달리 그 뭐냐, 우리나라는 숟가락을 굉장히 많이 써요. 그러니까 일본은 숟가락이 크고 그 깊어요. 일본하고 중국은. 근데 우리는 그래서 입에 넣기 편한 그런 그 숟가락 모양이 나오는 거죠. 뭐 이런 거, 이런 숟가락이 나오는 거죠. 아 물론 이거는 약간 그 차 숟가락이거든요. 사무실에서 쓴 사무용 차 숟가락. 이거 그 다이소에서 파는 거 그런 게 있어요. 원래 이게 첫 그 먹으려고 썼던 그건데 뭐 지금 뭐 집에 갖고 왔죠. 첫 직장 제가 그만두고 나서. 그래서 서양과 비슷한 디자인의 그런 숟가락이 있고요. 요즘 이제 과다 나트륨 섭취가 좀 이제 그 문제가 되면서 그 국물을 남기자는 그런 캠페인이 이제 왔고 그 쌀밥 문화권인데 이제 일본은요 한국보다 당연히 국물을 적게 먹어요. 그래서 나트륨 섭취가 한국이 김치 더 많이 먹잖아. 그래서 일본식 백반 요리나 뭐 반찬 염도 이런 게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일본의 그 메인 요리 반찬 염도는 한국하고 비슷하거든요. 그 스팸이 일본에서 나왔잖아요. 근데 진짜 그 원조 스팸은요 진짜 원조 스팸은 우리가 먹는 한국 스팸보다 짜요. 그 정도야. 근데 우리나라가 한국이 나트륨 섭취가 더 많은 이유가요 국하고 김치 때문이에요. 이 두 가지야. 이 국하고 김치에 집중되어 있어요. 그래서 또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밥 공기보다 한 두세 배 큰 그 국대접에서 그 국물 그 바닥에서 국물까지 그냥 원샷 하잖아. 문제인 거 마셔. 마셔라 마셔라 막 하잖아. 그래서 우리는 그 술안주로도 그 국 되게 많이 쓰잖아요. 오죽하면 그 한국의 그 각종 그 관용어구를 보면 너 국물도 없어? 약간 그런 표현도 있는데 이건 돌아오는 이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. 이제 한글 맞춤법에서 국의 이름에 이제 혼동이 됐대였어요. 그래서 국의 이름에요 좀 국의 이름 무슨 음식 단어 뒤에 국이 붙잖아요. 근데 그 감자, 김치, 순대, 만두 이런 것처럼 원래 음식 단어에 그 밭
받침이 없이 끝나는 단어가 있어요. 그런 단어가 붙으면 무조건 국